네, 안녕하세요. 비루입니다. 이번에는 엉클을 죽일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은 발렌타인 작은 살롱에서 이렇게 엉클 한 번씩 만나죠. 이제 술 먹다가 이제 쫓겨나는 이런 주정뱅이 엉클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일단은 좀 엉클을 구해준 다음에 말을 타고 갈 때 치면은 엉클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대요. 일단 그 경우를 일단 만들어 놓고, 자 일단 좀 있으면 탈 텐데, 빨리 타라 빨리. 자, 타면은 이제 제가 말을 칠 겁니다. 달려가서 빠세이. 이러면 이제 엉클이 가만히 있다고 하거든요. 아니네. 말을 타고 이동할 때 해야 되나? 잠깐만. 아유 아유 씨. 다시. 일라라 빨리 일라. 아 지금 가면서 꽈쇠 됐나? 이번엔 어때? 오 가만히 있네. 오케이. 이러면 됐어 일단은. 자, 이 상태에서 다이너마이트 던지면 된다고 하거든요. 오케이. 아, 갑자기 즐거운데 이거. 자, 엉클한테 다이너마이트 한 방. 모자 날라가는 거 봐. 피도 흘리고 지금 데미지 입은 거 같은데. 데미지 들어가는 거 같아. 오케이. 아직 안 죽은 거 같은데. 아니, 어 살인. 살인. 어 뒤지기. 얼마 있었니? 얼마 있노? 1달러 체력 회복제. 야 회복점이 안 붙노니. 아 엉클아. 아이씨. 아니 이게 된다고? 아 네 진짜. 아 잠깐만. 아 이거 캠프를 일단 데려가 볼까? 이거 약간 술 취한 그런 컨셉으로 데려가야지. 너무 더럽잖아 지금. 우리 엉클 좀 씻겨주고 갈게요. 자 이걸 해갖고. 아 따봐. 아씨. 아 우리가 그렇잖아. 이게 되네. 이제 캠프로 데려가보죠. 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그냥 시체라고 뜰 것 같아. 자 이제 다 왔거든요. 저 레인이 있네 저기. 아 뭐야 없어졌어 갑자기. 아 이거 안 되네 이거. 아 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엉클 술 취해가지고 지금 데려온 건데. 아 안 되네 이거. 자 이제 아이디어를 좀 받을게요. 혹시 이 엉클 시체 가지고 뭘 하면 좋겠냐 이거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몇 개 선정해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